2022년 12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절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 산상수훈의 이 주제도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팔복의 주제도 역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거친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할렐루야. 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할렐루야. 시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지.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많이 비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박해는 이어지고 영적인, 있다. 영적인 박해. 어떤 박해? 영적인 박해. 박해.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의미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이런 천국이 있어요. 시작! 구원을 얻는 영원한 천국 중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한 영원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그곳입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처를 예비한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천당, 극락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죽은 후에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은 다음에 보는 게 극락이에요, 극락.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당을 가니까, 살아서는 어떻게 산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야 할 천국의 주인이신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서 안 맞아 뒤질 거 아닙니까? 천국의 주인인 신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서는. 그러니까 뭐 해요? 지주 갖다 바치고, 막 있는 걸 없는 걸 다 정성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냥 온갖 절도 막 진짜 좋게 치고, 온 집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최대한 내가 가야 할 그 천당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뭐냐?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직 내 성적표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저 극락 세계에 가서 저 극락 세계의 주인 저분한테 잘 보이면 돼. 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선행과 부재는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들이 남을 돕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정한 선이라기보다는 죽은 후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적을 쌓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로 섬기는 곳이다. 죽은 후라는 말은 똑같죠?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찬양과 경배로 이런 말이 나오고 찬양과 경배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당 가면 그걸로 끝.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신경도 안 써. 왜? 천국 가면 그냥 좋은 줄 알아.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 가면 할 일이 있어. 뭐냐?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천국은 뭐냐? 시작.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왕으로 혹은 주님의 나라 혹은 The Kingdom of the Lord. 아는 사람만 읽어보고. 네. 두 번째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이 누군지 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는 어떤 영토적인 의미,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런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누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곧 오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왕국을 다 물리치고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 천국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오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주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왕국을 다 물리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통치의 개념이 바로 기독교만이 갖는 천국에 관한 특별한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가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내가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천국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임한 나라와 미래에 올 나라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이제 옛날 주기도문이죠. 지금은요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오게 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런 나라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는데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말은 뭐예요? 상만 주겠다는 거예요? 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다. 그 다음에 20절에 시작. 이것들을 전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좋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을 이미 뿌려 놓았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허락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네? 모르는 척 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요. 그래야 씨앗이 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돌밭에 자갈밭에 뿌려봐야 씨가 잘 나게 열매가 잘 나겠어요. 안 나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리면 100배라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나 나쁜 땅이면 30배 정도 열릴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다? 교회 공동체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세상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 많죠? 아니, 나도 계산하는데 가끔씩. 계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계산해요.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분명히 따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계산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계산이 어딨어? 계산할지도 몰라. 그냥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안 따집니다. 그런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 자신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돈압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밤에 화살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곧 주아리라 하시니라. 네. 당시에 서기관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천국문 앞에 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받고 문안을 받고 회당이나 잔치집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폼을 잡고 그렇게 그들먹거리며 살았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기술이 없었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인쇄소가 없었잖아요. 인쇄기술이 없었던 시절에 성경 말씀을 1.1도 틀림이 없이 또박또박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알던 시절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항상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서서 가르치는 법이 없었어요. 좌정하고 앉아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쳤고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서기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을 때 늘 대표적으로 꾸중을 듣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파리새라는 말인데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뭡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글자만 그냥 그대로 외우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26절에 뭐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잘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잘 알아. 그러나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이에요. 내가 보험.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가르쳤으면서도 그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당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만 세우고 잘난 척하고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서기관들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연구한 말씀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별된 자, 분리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분리시키는 자. 그들은 세속인들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교만했어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사실 금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권장할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남도 많이 도와줬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십일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욕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욕을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 헌금 많이 한다? 나 예배 시간 맞춰서 꼭꼭 다닌다? 나 예배 절대 안 빠진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를 길게 하면 기도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그걸 막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어. 누구를 도와줬다, 누구를 도와줬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의롭다는 거, 나만 정의롭다는 거.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쓰레기라는 거. 그들은 율법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거든요. 완벽하게 지켰다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했다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죠. 그때는 회당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 자기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한다?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짐승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배전의 겉뜩게 무시하라.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동이 가득하라.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을 밖은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밥풀떼기가 붙어있고 고춧가루가 붙어있고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겉보다는 속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릇에 담는 음식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겉만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더러운 것이 흙먼지가 그대로 있다면 거기에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담아봐야 그것은 그릇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이나 속이 다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겉은 누가 봐도 거룩해.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근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형 수술도 합니다. 왜? 자기 만족이야. 이 페이스를 갈아치우는 거야. 그냥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에게 낳아주신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든 뜯어고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잖아.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뜯어고쳐봐야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이 진정으로 착한 일을 할 때 진정한 선을 행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교만하게 날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만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집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교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뭔가 우쭐하고 잘난 척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넘어뜨리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때 유혹을 하면 10조 팔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교만하면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가진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그 의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이며 이 의만 가지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모두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큰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고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은 칭찬을 적게 받고 상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명을 행한다는 것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해석하는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잘못된 율법들을 바르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을 재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
그 의가 있어야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정의롭게 살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정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정의는 없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손도 못 대는 정의.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왜 천국이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앉아 있으니까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했으니까 의로운 자들만 가득한 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에요.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귀한 의를 가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천국으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맛본 천국을 소개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 의로 살아가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